내가 왜 영철이지?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철이 비주얼 담당이다. 강동원 얘기도 가끔 나온 적. 강동원 아니야. 아니, 강동원 아니야. 저 사과하시고. 제 모습이요? 좀 순박하고. 그래, 순박. 아, 그렇게 보여. 네. 영식 씨. 영식 씨입니다. 지금 느낌이 좋은데요? 네. 다들 어, 뭐 외모도 그렇고. 그쵸? 어? 자, 영식 옵니다. 깔끔한데? 오, 진짜. 순박해 보인다. 와. 어, 진짜 순박해 보이시긴 한다. 착해 보인다. 네. 딱 봐도 착해 보인다. 근데 조식이란 얘기지. 한번 결혼을 했단 얘기야. 오셨다. 아, 계속 끌고 오셨네.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힘드셔, 힘드셔. 아, 힘드셨죠, 대단히, 거기. 계단이 엄청 가파르네요. 아, 계단 엄청 높죠. 제 모습이요? 좀 순박하고. 그래, 순박. 아, 그렇게 보여. 좀 진실되다라는 말은 좀 많이 듣고 하는데 순박하다는 거는 제 생각이죠. 아, 충청도 청년 농부 느낌도 있고. 제 충청도 사람으로서 충청도 느낌 나는데. 그 이제 제가 좀 시골에서 좀 자랐고 이제 뭐 학교는 이제 도시에 나와서 다녔지만 시골에서 자랐고 이제 도시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저는 그래도 많이 좀 때묻지 않고 좀 순박하지 않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향은 당진이고 중등학교는 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중학교까지는 당진에서 나왔고요. 네. 고등학교는 그래도 좀 이제 도시로 간다고. 네. 충남 천안에. 저도 충청도긴 한데 아 저는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말이 느리다는 얘기는 좀 듣는데. 네. 그럼 지금 부모님은 계속 당진에 계세요? 네, 당진에서. 농사 짓고 계시고. 야. 농사 짓고 계십니다. 전화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딸내미인데 괜찮습니다. 아, 따님이. 저기 몇 살 몇 살이에요? 좀. 첫째가 딸이고 둘째 아들인데요. 첫째가 네. 13살, 아들이 11살. 네, 처음에 한 1년 좀 넘게는 그런 생각 없다가 그냥 아이들 크고 나서 한 10년 정도만 이렇게 살면 그때에서 애들 이제 나가면 그때나 생각해볼까 했는데 작은 애 막내가 네.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뭐 아빠는 뭐 새엄마 만날 생각도 없지 뭐 이러는 거예요. 아 아이가 뭐 할머니가 그렇게 시키드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너네 생각이냐 그랬더니 둘 다 아빠가 뭐 새로운 사람 만나서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네. 애기들 되게 쿨하다, 그지? 그리고 그만큼 아빠가 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 맞아. 아빠도 아빠 인생 살아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아이들이 참 대견하네요. 일단 좀 제가 자녀가 둘이 있다 보니까 좀 상대방이 자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건 좀 양심이 없고 어쨌든 하나 정도 그냥 만약에 억지로 해서 만난다라고 하면 그냥 부양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그 아이의 아빠가 되기에는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뭐 체력도 뭐 상관없고 나이는 저보다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네. 뭐 그리고 외모는 뭐 당연히 예쁘면 좋죠. 예쁘시면.
자, 네 번째 남편 우리 이제 강력하신 이름. 아, 절경 좋다. 조진웅 씨 아니야, 조진웅 씨? 오, 진짜? 어? 야. 되게 조진웅 씨 같다. 어. 야, 그냥 영철이다. 야, 영철 패션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철. 오, 되게 슬래시하시네. 내가 왜? 내가 왜 영철이지?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철이 비주얼 담당이다. 근데 그게 이번 회차에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닮았다고 그래? 너무 많아서. 조진웅. 조진웅. 아, 맞네. 맞아, 닮은, 진짜 닮았어요. 약간 조진웅 닮으셨어요. 오, 오 느낌, 그죠? 오, 오, 네. 어렸을 적에는. 아, 웃지 마. 소지석. 네, 어린 살이 좀 빠지면 좀 소지석 닮았다는 얘기도 있고. 어, 어. 어렸을 때는 조금 이게 있어. 눈이 조금 있어. 눈이 살짝 있네요. 있어. 그다음에 안경 쓰신 분인데. 박병은. 아, 박병은. 아, 네, 박병은. 아, 있어, 있어. 어, 있다, 있다. 강동원 얘기도 가끔 나온 적. 강동원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저 사과하시고. 서울 분이죠? 나고 자란 데가 서울이에요. 네, 전 서울입니다. 고등학교는 어디 나온 거예요? 서초고등학교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전 이 그냥 대학교까지 중고등학교 거치면서 그냥 부모님이 해주는 거 여러 가지.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좀 많이 케어를 해주셨구나. 좋네요, 그죠? 저는 되게 평범하게. 험하게 뭐 사회생활 한 것도 아니고. 네, 되게 스탠다드하게. 근데 이제 아마 돌싱 특집이다 보면 서로 아마 애들이 있을 네. 거잖아요. 저희 애들은 이제 좀 커서 아들만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이네요. 와, 네. 중학생도 있어요? 와, 잘생겼다. 아빠 닮았네. 어떻게 보면 상대방 여자가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겠네. 안 좋아하죠. 그래서 여자친구를 못 만난 거죠 지금까지. 큰아들은 그런 얘기 해요. 아빠의 인생이 있으니까 뭐 여자친구 만나도 자기는 문제 정작 자기는 여자친구 없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현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뒤로 빼는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네. 네. 화끈하실 것 같아. 정작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좀 직구를 날리는. 그게 영철입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보고도 영철은 그러실 것 같아요. 내일 시간 되면 같이 장을 보든 매칭이 되든 만족이 안 돼? 나는 이제 직진이야. 이제 전반전 끝났다니까. 이야. 아, 기대돼요. 아, 재밌겠다. 좋습니다. 아, 영철 찬양합니다. 아, 네, 범상치 않은 외모와 패션. 네.